경기를 비교적 쉽게 얻은 박태민과 쉽게 내준 서지훈이에요. 자, 두 번째 경기 라이더 마트레스에서 어떻게 될 것인지. 서지훈 초반에 박태민 어떻게 봉수였는지 작전을 준비해서 왔을지. 그렇다면 이번 경기만 무너지면 서지훈 3경기 루나라고 하더라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서지훈과 박태민의 오늘의 두 번째 경기 라이더 마트레스에서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Ashes of my miseries. Where sometimes I think this life is killing me. It's killing me. Where sometimes I think this life is killing me. And I swear it's killing me. And all the shattered hopes and our long dead dreams. The wreckage that we all try to keep. We're coming to life. And tearing us apart. 경기 시작됐습니다. 먼저 지호 서준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2인용 맵에서 7시. 서준 테란이고요. 그리고 EMS는 박태민 선수의 진영은 5시입니다. 저그. 네, 서준 선수의 선택이 가장 중요한 맵인데요. 뭐 많은 전략이 있겠습니다만 기존의 어떤 저그 상대로 통용되던 전략 중에서 그냥 무난히 가서 물량전을 펼쳐서는 사실 이 맵에서 테란이 다 졌죠. 예, 그 정도로 저그가 싸우기 좋은 맵이기 때문에 어떤 뭐 치즈 러쉬를 뭐 생각해 볼 수도 있겠지만 오히려 그거보다는 예, 초반에 압박을 보여주는 것처럼 하다가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는 방법도 나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서준 선수의 진영에 7시 1대0으로 박태민이 앞서 있습니다. 네, 뭐 이렇게 뭐 치즈 러쉬나 예, 벙커링 같은 걸 시도했는데 막혔다. 막히면 보통 테란이 망합니다. 뭐 이런 말씀 많이 드리긴 합니다만 그 막히더라도 전략적으로 막히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막히고 막혔지만 나의 실질적인 금전적인 피해는 얼마 없으며 저그 역시 가난하게 만들었다. 뭐 이렇다면은 할만합니다. 근데 예, 아까처럼 그냥 뭐 나는 그냥 단지 가난하게만 됐고 예, 초반에 뽑았던 가난한 상태에서 뽑았던 머리는 막 죽었고 네. 상대는 안 받은 그냥 딱 먹고 시작 이러면은 거의 뭐 테란이 너무 이게 힘들죠. 네. 자신의 목표치를 좀 낮추고 현실화를 하면 됩니다. 자, 서준 선수 어떤 작전을 구사할 것인지 네. 초반부터 뭐, 투베럭스 상태에서 머린 메디아 파이어벳이 나왔을 때 타이밍 러쉬를 선택을 하든 뭐 투팩토리 체제를 선택을 하든 또는 앞마당을 빨리 가져가든 어떤 방법을 쓰더라도 중요한 건 박태민 선수에게 사전에 정찰에 의해서 들켜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면 앞선 뭐 레키엠에서의 경기처럼 운영이 좋은 박태민 선수이기 때문에 서준 선수가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요. 우선 미네랄 덩이 뭐 하나 한번 이렇게 물어가지고 좀 팔어넣지 캐놓으려는 것이 아닌가 했더니 그건 아니네요 지금. 일단 예. 서준 선수가 가장 그 평범한 형태의 정석적인 패턴의 이제 빌드오더로 출발했다라고 하는 거를 일단 드론으로 확인을 했고. 그 서준 선수? 예. 너무도 예, 노멀하게 네. 근데 이럴 때 있습니다. 사실 예. 좀 그런 게 필요하거든요. 지금 드론 정찰 왔을 때 뭐 이병민 선수도 물론 보여주긴 했습니다. 충분히 저는 응용이 가능한 심리 전화가 보여지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 이제 드론 정찰 왔으니까 리파이너리 지어서 어느 정도는 그 타이밍을 노리는 듯한 머린 메딕 파이어베이스 타이밍을 노리는 듯 하는 것처럼 보여주고 그거 취소하고 앞마당 가져가는 방법도 뭐 나쁘진 않을 것 같거든요. 네. 서준 선수는 뭐 그런 의도는 별로 지금 보면은 거의 이거는 투베럭 더블이에요. 네. 박태민과 서준의 모습이 나란히 나오고 있습니다. 첫 경기가 어떻게 영향을 네. 미칠 것인지 작선수들에게 타이밍을 노렸다면 뭐 계속 진작에 들어갔었는데 지금 투베럭 그렇죠. 이외에 더블 커맨드 되죠. 그러니까 뭐 루나더 파이널에서 테란이 흔히 뭐 저그를 상대하는 그런 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건데 그 대신 뭐 이제 서준 선수는 일단 뭐 저런 정도만으로 이제 요즘은 뭐 저가 많이 흔들리지는 않습니다만 여기 이렇게 자투리 미네랄을 한 번을 캤죠. SCB로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약간 가벼운 그 심리적인 압박을 해주긴 했습니다. 네. 네. 자, 앞마당 이제 돌아오기 시작하고 저글링 한번 보내보는데요. 박태민 네, 네, 정말 네. 정직한 플레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네, 어쨌든 앞마당에 더블 그 커맨드 센터를 내려놓을 때쯤에 이미 박태민 선수 파악을 하겠죠. 근데 네. 그냥 무난한 형태의 어떤 앞마당을 가져가는 더블 커맨드는 박태민 선수 정도 되는 예, 저그에게는
굉장히 힘든 네. 네, 그런 전략일 수 있습니다. 네, 예. 뭐 투베럭 더블 정도는 내가 뭐 몰라도 좀 뒤늦게 알아차렸다 그래도 상관이 없어. 그래도 투베럭 더블 정도는 이길 수 있어 이렇게 예, 생각을 하는 걸 수도 있겠습니다만 투베럭 더블인데 일단 러커로 수비하는 형태로 가는 바로 이제 루나더 파이널에서 이병민 선수에게 패했을 때 예, 그때와 같이 진행이 되면은. 아무리 운영의 박태민이라 해도 안 된다는 걸 이렇게 그 경기에서 보여줬지 않습니까? 지금, 아, 그렇죠. 예, 박태민 선수가 이병민 선수하고 할 때는 너무도 순진하게 그냥 당연히, 예, 뭐, 그, 이, 아카데미를 진출해, 또 진행해가지고 이렇게 하겠거니라고만 생각을 하고 저글링으로 머린 숫자를 확인을 안 해봤다가 망했었거든요. 네. 예. 그래갖고 괜히 러커로 가서 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은 저글링으로 머린 수를 확인을 해보고 아하 투베럭스에서 더블이구나 하고 박태민 선수가 눈치를 챈 네, 거예요. 지금은 예. 서지훈 선수의 능력을 한번 믿어봐야 되겠는데요. 그 능력이라는 것은 물론 뮤탈리스크에 의한 게릴라전을 막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그냥 다시 무난히 테크트리를 올리면은 안 될 것 같고요. 오히려 지금은 좀 그렇죠. 네, 압박을 좀 해줘야 될 것 예, 같은데요. 예. 압박 또는 무언가 하여튼 무언가 예. 어떤 테마가 있는 플레이? 아니면 예. 투팩토리도 괜찮고요. 아, 그 박태민의 운영에 뭐가 발휘되기 전에 발휘되지 못하더라도 뭔가 견제책을 써야 되는데 서지훈. 예, 뭐 상대방이 빠르게 뭐 투베럭스였지만 병력은 조금만 생산을 하고 빠르게 멀티를 했다라고 하는 박태민 선수가 알아차리고 스파이어를 선택을 했기 때문에 지금 라이더 발키리스 맵도 뮤탈리스크가 게릴라를 한다고 했을 때 앞마당 수비하기가 여간 까다로운 맵이 예. 아닙니다. 여기가. 아, 그럼요. 예. 사거리, 썩은 사거리 밖에서 네, 이런 플레이는 괜찮죠. 네. 툭툭 쳐주고 있습니다만 그렇게 큰 의지는 없습니다. 예, 이제 뭐 스파이어 완성이 됐을 타이밍이니까 수비를 하러 병력들이 이제 돌아가는 것 같네요. 네. 예, 서준 선수 나와서 한번 시위만 하다가 다시 복귀 서준의 병력들. 일단 뮤탈리스크에 휘둘리지 않는 게 서준 선수에게 가장 중요합니다. 네, 벌써 떴죠 뮤탈리스크. 예, 이렇게 살짝 마치 병풍 같은 이런 얇은 벽으로 이렇게 가로막혀 있지 않습니까? 앞마당에 이 미네랄을 둘러싸고 그럼요. 예, 거기서 그러니까 뮤탈리스크가 살짝 빠져 나왔다가 들어갔다가 이러면서 SCB를 괴롭혀 주는 컨트롤 할 때 수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네. 예. 피해가 누적되기가 쉬워요. 네. 네. 그 예전에 그런 형태의 어떤 뮤탈리스크의 게릴라가 최초로 나왔던 맵이 남자 이야기라는 맵이잖아요. 네. 그 남자 이야기도 약간 유사한 그런 그 앞마당의 구조가 성격을 좀 갖고 있는 맵이었거든요. 자, 이제 박태민 자신의 뜻을 펼칠 수 있을 만한 준비가 됐습니다. 별다른 어려움도 없었고요. 뭐 네, 손해본 것도 없고. 박태민 선수에게 좀 불안한 측면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뮤탈리스크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서지훈 선수가 방어를 제때 좀 잘해줘가지고 그렇죠, 예. 뮤탈리스크에 의한 게릴라전이 지금 안 통하고 있는데 러커를 준비하고 있단 말이죠. 그런데 해처리가 지금 두 개지 않습니까? 앞마당과 본진? 아, 여기다가 몰래 하나 짓고 있네요. 네, 이제 막 짓는 네, 거고요. 네, 몰래 멀티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지금 박태민 선수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뮤탈리스크로 뭐 흔들 수 있으면 흔들고 어쨌든 중요한 것은 테란의 서지훈 선수의 진출을 막기 위해서 지금 러커를 가는데 네, 과연 그 서지훈 선수가 지금 럭의 숫자를 많이 확보하기는 힘들거든요. 해처리가 두 개라는 점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은 서준 선수가 빨리 좀 테크트리를 올려서 베슬까지는 안 뽑더라도 팩토리 정도는 올려가지고 빨리 진출을 해야 돼요. 지금 굉장히 서준 선수에게 제가 볼 때는 기회가 있거든요. 네, 서준이 근데 지금 바이오닉 병력 중심으로 나가거든요. 수비는 어느 정도 됐다는 겁니까? 터렛과 잔류 병력으로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계속 뮤탈리스크만 모아서는 서준 선수의 병력을 막을 수 없다라는 생각 때문에라기보다는 뮤탈리스크 나 올림 뮤탈리스크야 이번에는 뭐 이번에 올림 뮤탈리스크니까 이렇게 하면서 지상군까지 준비를 해가지고 어떤 전략적으로 주도권을 쥐는 이런 예, 의도가 아니었을까 싶기도 합니다. 근데 네. 그런 가능성도 조금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은 예, 서지훈 선수가 뮤탈리스크 나오는 타이밍을 잘 재가지고 수비를 너무 잘 해놨고요. 예. 그리고 박태민 이번도 역시 이제 하이브로 올라갈 준비라고 있고요. 네, 지금 어쨌든 다시 러커 저글리 러커를 생각해야 되고 근데 지금 11시에 멀티가 참 변수네. 예. 만약에 서지훈 선수가 지금 타이밍에 11시 멀티만 좀 발견을 해준다면
너무 아, 좋거든요. 네, 네. 한 시쯤은 가보는데 11 시쯤은 네. 아직이에요. 그런 느낌이 맞는 것 같네요. 벌써 그 이 일단 스파이어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패스트 가디언 쪽을 선택을 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퀸스네스트는 상당히 늦게 지었죠. 오히려 오버로드의 수성 업그레이드를 먼저 해놨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순수하게 뮤탈리스크로 교란을 한다라고 서준 선수에게 심리적으로 주입을 시켜놓고 러커드랍을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네. 저거 4러커 드랍일 가능성이 거의 뭐 한 90%는 내보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오버로드가 벌써 4시 정도, 6시 정도 지났고요. 네, 탱크가 나오기 바로 전 타이밍이라서 조금 흔들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박태민 선수에게 지금 필요한 것은 압박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한데 네. 뭐 그 시간을 좀 벌 수 있겠네요. 자, 4러커 들어왔죠. 자, 4러커 들어왔고 자, 이렇게 러커만 하면 탱크 없이는 자, 터를 알아서 지금 제거해주고 있어요. 바인드밴드 가죠. 네, 네. 거기다가 예, 네, 그냥 순수 머린메딕으로 이거 예, 막는 것도 힘든데 뮤탈도 어쨌건 예, 희생을 감수하고 막겠다고 들어가면 뮤탈리스가 대신 조금씩 맞아주면은 예, 머린으로 저 러커를 제압하려면 피해가 너무 굳어 지금. 네. 지금 스캔이 없나요? 자, 스캔 본진 쪽 아니면은 뭐 시즈 모드를 기다리고 스캔이 있죠? 스캔... 시즈 모드를 기다리나요? 네. 그리고 열한 쪽은 이제 발각이 됐기 때문에 이제 밀러 가고요. 서지훈이 아, 이 여기 발견한 건 아주 좋아요. 네, 굉장히 네. 크네요. 예. 저거 지금 정도 타이밍에 발견하지 못해서 저기가 만약에 그냥 무난하게 돌아갔다면 거의 박태민 필승 예, 이나 다름없었어요. 네. 그래도 6시 쪽은 어느 정도 확보를 하고 있는 박태민인데 11시는 밀렸고요. 그래도 지금 박태민 선수가 영 유리합니다. 굉장히 유리합니다. 지금 드랍 러커 내기에 효과를 지금 굉장히 잘 보네요. 네, 앞마당에 안 돌아가죠 지금 서준 선수. 그럼요. 자, 그러는 가운데 그레이트 스파이어도 곧 완성될 거거든요. 야, 참 그 패스트 있는 것도 아니고. 네, 너무 뻔히 눈에 보이게끔 뮤탈리스크 한 서너 기 뽑은 다음에 러커를 전하는 것도 아니고 어느 정도 뽑아주면서 네, 주력을 러커 드랍으로 싹 바꾸죠. 근데 지금 전략이 되게 좋았어요. 이 러커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바로 지금 또 가디언의 어떤 갈 수 연속 있죠, 또. 콤보가 또 이루어지기 네. 때문에 계속 지금 묶어둘 수 있는데 서시훈 선수는 일단은 지금 베슬이 빨리 나와줘야 되거든요. 네. 베슬 빌드도 어느 정도 좀 차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아, 그랬다 스파이 완성 네. 이후에 또 한 방 또 치겠는데 박태민. 거기다가 서시훈 선수가 만약에 11시 지역에 멀티를 밀었기 때문에 박태민 선수는 뭐 투캐스일 테니까 이런 정도로만 박태민 선수의 역량을 가늠하고 있다면 아주 이거는 망하는 겁니다. 예, 네, 박태민의 6시. 예, 6시를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도 지금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화면을 볼 수 있으면 좋긴 하겠습니다만 서준 선수 6시 파악하고 있는지요? 그 운영이 좋다는 말은 박태민 아, 선수가 역시 모르고 있죠. 네, 네, 정말 그 저그의 어떤 각 유닛별로의 어떤 체제 전환, 상대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체제 전환이 상당히 매끄럽습니다. 아, 물론이죠. 저 투컴셋 예, 박태민, 예, 서준 선수가 투컴셋임에도 불구하고 6시 지역은 찍어보지도 않고 있어요. 네. 지금 뭐 12시, 1시 쪽만 계속 체크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도 가디언에 대한 대비는 해주고 있네요. 클럭킹을 네. 개발해주고 있고요. 이번에는 그렇게 박태민이 풍족하게 가디언을 네. 지킬 수는 없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서준 선수가 이걸 알아야 되는데 지금 시간을 계속 주고 있는데 지금 하나하나 막는 데는 계속적으로 성공을 하고 있거든요. 하지만 가디언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지금 계속 시간 벌기용이에요. 그러니까 네. 그 시간을 벌면서 다른 곳에 확장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예, 그 전에 빨리 지금 예, 승부를 네. 봐야 돼요. 자, 그런데 지금 그 박태민 상대편의 앞마당 미는 사이 서지훈도 지금 상대편을 깨고 있거든요. 가디언 맞네요. 그렇게 네. 나온다고 하더라도 지금 뭐 그래 나도 앞마당 밀리더라도 예, 박태민 선수의 앞마당에도 아주 강하게 압박을 해가지고 여기 서로 못 돌리면은 혈압이 나쁠 게 뭐 있어. 이렇게 서지훈 선수가 너무 순진하게 생각하면 6시 지역을 까맣게 모르고 있다는 게 굉장히 네. 커요. 자, 웨이스타가 나온다고 하다 딱 옆에서 대기하고 있죠. 아, 네, 뮤탈리스크가 지금 제가 볼 때는 서지훈 선수의 3개의 스타포트에서의 어떤 클로킹 레이스 사실 무리수입니다. 왜냐하면 가디언을 막는 데는 성공할 수 있을지언정 가디언이 실패를 해도 예, 이후에 어떤 그 디파일러 저글링 러커 체질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거든요. 아, 근데 그 예, 이 투캐스에서만 뽑아내기에는 뮤탈리스크 가디언이 지금 아까 러커도 그 정도 뽑았고 예, 오버로드의 두 가지 그 기능 개발까지도 마친 적은데 이상하다 너무 많다 이런 정도 서준 선수 생각을 해야죠. 네. 예. 아, 업그레이드 지금 스킬 서준입니다만 6시 정도 지금 안다고 하더라도 이미 박태민은 예, 좀... 싸울 만한 전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나마 서준 선수가 지금 잘해주고 있는 거는 6시 물론 예 그쪽 멀티가 참 이 박태민 선수의 가장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데
다른 곳에 추가할 때는 그나마 지금 잘 견제를 해주고 있어요. 예, 예, 그렇죠. 팔다리를 좀 그런데 네, 쳐주고 있다는 거. 오히려 잘 견제를 해주는 것이 서지현 선수에게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네. 왜냐면 6시를 계속적으로 감출 수 있거든요. 견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서지현은요. 아, 그리고 자원을 계속 제대로 못 먹습니다. 확대기가 있습니다만 이 앞마당은 미대를 남아요. 캐드를 못했으니까. 서지현 선수 아직도 모르나요? 그 좀 전에 이렇게 좀 컨셉 이렇게 또 종종 몇 번 써주고 이런 네, 그림이 잠깐 나오긴 나왔었는데 네. 아, 근데 이거 피해가 너무 큰데요. 아마 물론 9승을 가져간다고 하더라도 한동안 네, 앞마당 거의 5천을 못 캐고 있어요. 변수는 있어요. 어쨌든 이 가디언 공격만 지금 잘 막아내면서 9시 멀티만 돌아간다면 아직 이 경기 모르거든요. 네. 왜냐하면 물론 저그의 박태민 선수의 어떤 발견되지 않은 멀티가 있긴 합니다만 아, 그것 말고는 네. 지금 박태민 선수 나름대로도 지금 쥐어짜낸 자원의 소모가 큽니다. 네, 박태민도 돈 많이 쓴 거니까요. 그나마 6시를 버티고 있는 건데 아, 네, 9시도 뭔가 견제 들어가겠죠, 뮤탈 말고. 근데 서진 선수는 여기 멀티에서 이제는 답이 없어요. 네. 여기도 그나마 안정적일 수 없습니다. 네, 본진 자원은 들금들금 서진 선수 좀 떨어지기 시작했고 네. 야, 크로킹 레이스도 레이스가 잡았고, 아, 이거 본질이 다 떠오네요, 예, 이거 보면은 서준 선수가 이상하네 하고 생각을 할 것 같아요, 지금 네. 정도는. 예. 근데 아직도 8시로 확인하지 않고 있어요, 서준. 아, 6시 멀티 때문에. 만약에 정말 서준 선수가 이 경기에 진다면 6시 때문이에요. 지금 6시에 네. 아직 안 나오지 않습니까? 자신의 이 본진의 러커드랍이 왔을 때쯤이면은 한번 의심을 좀 서준 선수 좀 해봐요. 그런데 되게 그 순진하게 그런 거 잘 발견 못하는 그런 그 굉장히 순진한 유형의 선수도 있긴 있는데 서준 선수 좀 그렇지 않은 네. 편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볼 때는 그 정도로 박태민 선수가 잘 흔들어주고 있어요. 정신없게. 네. 본진 앞마다 확장 막 가져가고 있고요. 깨져가면서 확장기 좀 늘리고 있습니다. 박태민은. 박태민 선수도 지금 중요한 건 6시 멀티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곳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 박태민 선수도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러면 박태민도 이제 대륙 쪽에 있는 확장 기지는 지금까지 지키려는 의도는 시도는 안 했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뭐 전략적인 면이라든지 그 진짜 정말 아 지금 러커 좀 다수 생산하고 있는 건가요? 디팔러 네, 체제를 갖추는 네. 거죠. 하여튼 굉장히 전략적으로나 전술적으로나 심리전적인 면까지 포함을 해서 모든 면에서 박태민 선수가 예, 주도권을 완전히 쥐고 흔들고 있습니다만. 서지훈이 그 특유의 뚝심으로 정말 잘 버티고 있거든요. 네, 아무튼 9시는 가져가면서 자원을 캡니다. 앞마당은 날아갔다고 하더라고요. 6시 멀티만 참 발견하면 서지훈 선수가 네, 쉽게 잡을 수도 있는 경기인데 자, 이번에는 다수의 병력들 다시 한번 갑니다. 서지훈 서지훈도 참 대단해요. 네. 야, 참 병력 꽤 모았죠. 네, 디파일러가 관건이죠. 네. 여기는 러커와 함께 디파일러, 썬큰, 저글링까지 있어요. 그리고 급하면 뮤탈도 옵니다. 나 드랍십 하나, 나 드랍십 6시 쪽은 그냥 피해가네요. 네. 이제 발견한 아, 거죠. 맞다. 썬큰 네. 하나밖에 없거든요. 이거를 알고 여기를 치러 온 게 아니라 네. 다른 데 가다가 이제 발견한 거예요. 네. 아마도 이제 예, 서지훈 선수는 알겠죠. 네. 아차 싶을 겁니다. 그렇죠. 다섯 명 지금 치고 있거든요. 예, 네. 그러니까 과감하게 지금 들어가는 거예요. 네. 더 이상 시간이 없다는 걸 안 거죠. 자, 러커 몇 개나 만들어졌지, 러커? 러커가 아. 제법 됐었는데, 아까 보니까. 예. 네. 아, 여기가 예, 돌렸군요. 예. 상대편 뒤를. 만들어진 러커를 막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고 상대편은 뒤를 칩니다. 아, 네. 그래, 뮤탈리스크도 11시에 밀고, 아, 중요한 거 자리 잡는데요. 아, 저거, 예, 수비하러. 예, 가기에도 뭐하고, 예, 위치 참 애매하네. 이거는 박태민 선수가. 예, 박성 내지는 홍진호 선수의 스타일을 네. 겸비한 박경락 스타일 네, 네. 그런 플레이인데요 지금은 아 오늘도 참 오버로드의 소규모 러커드랍이 아주 솔솔한 재미를 주고 있고 위기에서 네. 지금 박태민 선수를 많이 구해주는 듯한 느낌입니다. 완전히 빼고 있어요. 박태민을 계속 몰아붙이는 작전이 9시 멀티가 돌아가야 될 텐데 어서플라이 네. 하게도 지금 피해가 그쵸, 그쵸. 예. 워낙 많이 벌어졌으니까 발리공대 근처 접근하기도 어렵습니다. 아 그리고 가디언 또 이제 아웃지만 밀면 되거든요. 네, 이번 경기는 박태민 선수의 흔들기가 정말 장난이 아닌 경기인데요. 네, 정말 그 잘하는 선수들의 경기를 보면은 목적어가 되게 피곤할 것 같아요. 네. 네, 여기저기
동시다발적으로 뭔가 하여튼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네. 그리고 남아있는 병력 서지훈 꽤 많이 병력을 잃었습니다. 네. 가디언 공격하죠. 네. 자, 가디언이 9시 쪽. 예. 지금 박태민 선수도 안심할 수 없는 것이 이런 대치 상황만 만들어서는 테란의 지금 자원상 채취 상황이 좋거든요. 네. 그러니까 박태민. 서지훈의 보유 병력이 얼마든지 그거 잡으려고 예. 애를 쓰고 있어, 뒤를 치면서. 예, 예. 이 가디언으로 승부가 나는 분위기네요. 예. 글쎄요, 지금은 저 가디언만 있다는 것이 또 하나 불안 요소거든요. 네. 스컬지나 뭐, 비탈리스가 지금 없는데. 근데 받아치려고 하는 병력이 네, 다 네. 치장 병력이에요. 네, 이 박태민 선수의 일단 이 본진을 수비만 하고 있었던 그 예. 여기 너무 깊숙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 뭐 이런 거는 잡힐 듯 보입니다만. 네, 가디언들. 예. 아, 가디언들 다 잡혔죠. 네. 아, 저글리 넣고 디파일러까지 같이 가나요? 예, 예. 뭐 본진에 꼼짝 없이 그 자리 잡고 있는 테란이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꼼짝 없이 묶여 있었던 병력들이 박태민은 예, 또 진출하는 거죠. 네. 자, 서준도 병력 최소화하기면 뒤로 빼고요. 이제는 서지훈 선수 더 물러설 것이 없어요. 네, 박태민도 지금보다는 확장 기제. 지금까지는 대륙인도 확장 기제 줬습니다. 그래서 주면 안 돼. 박태민도 자본 꽤 많이 캤습니다. 아, 서지훈 선수가 지금 굉장히 선전을 한 거죠. 네, 네 정말 선전을 한 거예요. 박태민 선수가 가스의 여유가 지금 많지 않거든요. 네. 아까 그 가디언 준비도 그렇고. 자, 디파일러까지 왔고 뒤쪽에 저분이 더 왔어요. 글쎄요, 서준 선수가 계속 아, 블레이그 예, 네. 이거 막아내면서 어쨌든 사이언스 베스만 모으면 됩니다. 네. 서준 선수 아, 사이언스 베스 이러면 안 돼요? 나 하나 잃었고 두 개밖에 없는데 그게 하나 잃었고 예, 네, 근데 컨트롤을 통한다고 해도 아 그렇죠 예, 벙커로 예, 핏이 나는 건 굉장히 좋네요. 네. 예, 어쨌든 플레이그를 맞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리 컨트롤이 좋다 그래도 저글링들이 달라붙어 한 대씩 탁탁 치면은 머린들이 예, 쓰러지거든요. 아, 그럼요. 네, 플레이그 정말 무서워요. 예, 미네랄은 예, 미네랄 자원은 상당히 남 천이 넘었죠. 네. 그리고 확장기 두 군데. 아무튼 그런데 다시 서지훈도 9시 지켰고 안 받으면 다시 가져가요. 근데 중요한 건 이제부터입니다. 그러니까 서지훈 선수도 지금 쉽게 병력을 내보내기가 힘든 것이 자신도 지금 9시 앞마당 측의 어떤 자원의 소중함이 지금 느껴지는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지금 나가지 않으면 센터를 장악하지 않으면 이 1시 쪽에 있는 어떤 박태민 선수의 추가 멀티를 견제하기가 힘들거든요. 네. 1시 쪽 멀티 견제해서 이제 돌아 12시 쪽으로 도는데 아 럭커 여기 1년으로 쫙 갈 수밖에 없어요. 얼마나 살아남을 수 있을지 달려서 몇 개 안 죽었습니다. 한지 쪽 이번에는 지금부터 확장기지 박태민도 치면 안 돼요. 앞서서는 8시를 지키고 다른 것도 계속 좋습니다만은 아 진짜 엄청난 혈투네요. 네. 네, 굉장한 격전이네요. 아, 참 그래도 진짜, 오늘 박태민 예. 선수의 게릴라전은 아주 발군인데요. 네, 예. 운영과 어떤 심리전과 모든 면에서 아 박태민 진짜 잘하네 뭐 예, 이런 생각을 하면서 쭉 보다가 종국적으로는 야, 서지훈 정말 대단한 네. 이렇게 네,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서지훈 선수가 경기를 역전했다거나 이런 건 아니긴 합니다는데 와 박태민이 거의 한 150% 정도 200% 정도 하고 있는데 캬, 그걸 계속 버티고 네, 이렇게 단단해요 서지훈 선수 정말, 와 진짜 대단하네요 정말 단단해 네. 모아서 가죠 왜냐하면 센터를 진출해서 센터를 완벽히 이제는 두 선수가 센터 싸움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네 근데 박태민은 그 병력을 분산하나요? 오버로드 태우는 모습이 있었거든요 센터에서의 싸움을 가져가야지만이 이기는 선수가 멀티도 지킬 수 있고 상대 멀티도 견제할 수 있거든요 네 센터를 센터 싸움을 피한다면은 박태민도 확장기지 센터 싸움을 위해서는 근데 오히려 폭탄 드랍을 지금 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 이 드랍은 또 먹히겠는데요 네. 아 박태민 싸우지만 어느 정도 병력이 있긴 있군요 자 바이니 병력 얼마나 지키는지 문제입니다 서진 이만큼 병력 폭탄 드랍 어떻게 되나요? 박태민의 이 병력이 아 디파일러가 닥쳐온 야 드랍을 또 어느 정도 예측을 하고 예 거기 이제 병력들까지 배치를 해준 거였는데 그래도 예 실제 예 병력들은 그렇게까지 또 많이 살지 못했어요. 그 네. 디파일러 고급 유닛 디파일러를 살리기 위해서 예 신경을 좀 더 쓴 모양입니다. 네. 예.
것까지 장담하기 힘들겠는데요. 네, 왜냐하면 네. 지금 이 박태민 선수 2번 멀티 계속 6시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그렇죠. 네. 이제는 위험 부담이 있죠. 박태민 선수 잡힌 것도 아니고 또 그리고 또 6시 자원도 이제는 또 슬금슬금 어느 정도씩 말라가고 있거든요. 그에 반해서 지금 어쨌든 계속 두들기고 있습니다만 서지현 선수가 좀 밀리는 느낌이 분명히 있는 네.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막아내고 있다는 게 네. 변수예요. 그러면서 확장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비프로스트에서 퍼펙트라는 소리를 들을 때 그런 표현도 있었거든요. 비프로스트에서 퍼펙트가 아니고 서지훈이 2인용맵에서 네. 워낙 세다. 예, 이런 말 조규단 감독도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요. 근데 예, 물론 뭐 박성준 선수한테는 패하기는 했습니다만 확장기들 좀 다 내줬습니다. 대륙적 확장기들 다 내준 상태. 물론 타격을 주긴 줬는데 그렇다고 뭐 결정적인 본진 쪽에 피해를 입은 건 아니겠죠, 서지훈이? 아, 11시 멀티 크겠는데 이대로 네. 시간이 많이 흐르면 팔러를 지금 줬죠. 네. 그러면 그냥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지금 이런 형태의 싸움은 서지훈 선수가 좋죠. 왜냐하면 시간만 지금 계속 끌어주면 이건 서지훈 선수가 유리하거든요. 네. 자원상을 볼 때는 새로운 확장기 지금 11시가 돌아가기 시작한 서준입니다. 그리고 9시와 앞마당은 자원 캐는데 견제를 많이 받아서 지금도 캘거 많이 있어요. 그 조금 전 같은 교전에서 러커 한 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러커에게 1에디 걸지 않고 뭉쳐있는 히드라리스크에게 1에디에스를 딱 건 서준 선수의 플레이는 굉장히 좋은 판단이었거든요. 네. 네, 조금 전과 같은 싸움에서는 그게 오히려 낫습니다. 근데 걸리자마자 걸린 히드라를 딱 제거하는 어떤 박태민의 어떤 순발력도 돋보였고 네. 지금 되게 좋은 장면이었어요. 소수의 네. 병력을 잡으러 이리저리 따라다니는 건 서지훈 선수 도와주는 거예요. 지금 박태민 선수에게 중요한 건 11시 멀티를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거든요. 네. 안 따라다니고 이제는 그렇죠. 네. 병력이 있어요. 네, 나와요. 네, 아무래도 11시가 돌아가다 보니까 이제 발견했어요. 이제 발견했죠. 중간 둘이 이제 만납니다. 이제 발견해서 밀어야겠는데 머리들 너무 많죠. 네, 높은 곳에 맞죠. 네, 경기 결승적 경기가 네,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중요한 거는 지금 이 상태로 중앙 교전만 펼쳐서는 박태민 선수가 힘듭니다. 네, 그리고 디파일러는 계속 플레이가 막 풀리려고 네, 끝까지 쫓아갔는데 이제 네. 11시 멀티가 돌아가기 시작하면서 유닛의 어떤 추가가 급속도로 빨라지고 있어요. 서준 네. 선수 경력이 지금 꽤 많이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비슷하게만 바꿔주면 되거든요. 서준은 11시가 있고 박태민은 자원진 거의 다 떨어져가고 있어요. 한시 쪽에 있는 저 특공대 병력 눈의 가시 같은 정말 네. 저 유격대 심장감이에요. 저 네. 특공대들은 또 움직이죠. 네, 여기저기 이제 박태민 선수가 할 수 있는 멀티 지역을 감시하고 다니는 거죠. 네. 탱크까지 추가되고 이거는 서지훈 선수가 좋은 대응이네. 네. 이번 싸움 이후에는 자꾸 쳐졌고요. 네, 왜 들어왔냐면 지금은 박태민이 질질 끌면 더 질질 끌면 내가 힘들 수 있다라는 그런 판단이 섰기 때문에 네. 지금 공격 들어온 거거든요. 위기의식이 안 느껴질 수 없는 상황이에요. 현재 상황은요. 서지훈 선수는 이제 나갔어요. 네. 네, 이것만 막으면 사실 이 경기는 이제는 서준 선수가 유리하다고 얘기해도 됩니다. 야, 그렇게 예, 저가 좋았던 경기가 예, 역전 분위기가 지금 되는 겁니까? 뒤쪽에 디파일러 엄청난 뚝심이에요. 네, 정말 철벽 방어네요, 서준 선수. 김 선수가 끊임없이 어떻게든 간에 그 방어벽을 뚫으려고 해서 많이 뚫었어요. 그런데 이런 게 뚫린 건 아니에요. 또 이런 게 또 테란의 매력이기도 하죠. 네. 근데 박태민도 되게 잘했거든요. 근데 야, 참. 이렇게 지고 나면은 아주 사기에 영향을 좀 미치는, 만약 이렇게 해서 저거가 역전패 나가면 사기에 좀 영향을 줍니다. 이런 패배는. 예. 왜냐면 지금 박태민이 지난 4강 이병민과의 경기가 또 그 악몽이 떠올 수도 있어요. 첫 경기 잘 잡고. 들렸어요. 그렇게 공격을 했는데. 정말 공격하던 무기가 부러진 격이네요. 그렇죠. 예. 창이 부러졌어요. 앞마당 좀 러커 두 개 크겠습니다만 이번에 크게 뭐 대세를 바꿀 정도는 아니에요. 예, 나는 계속 때렸는데 예, 손목이 부러져가지고 기껌패라는 그렇죠. 끝까지 이기는 줄 알고 때렸는데 맷집에 무너지는 네. 격이네요.
상대편은 그만큼 HP가 안 깎였어요. 아, 이거는 뭐 서진 선수 이번 경기는 막다가 잼만 날리고 이기는 경기예요. 네. 야, 자 이런 싸움이 이번 경기에서 서지훈이 지향했던 바 그것인 것 같습니다. 철저히 효율적으로 싸우고 조금씩 수비 중심으로 확장기를 늘려가면서 박태민 확장기 끊고, 그러니까 이렇게 딥 플레이그 맞았어도 쏘면 HP 깎이거든요. 데미지 들어갑니다. 너무 뭐 이제 좀 많이 늦었죠. 네. 자, 박태민도 나와 있는 병력. 아, 데스. 아, 무슨 테라나테 홀루시네이션 기술이 있었나요? 진짜 저 돈 들여서 만든 진짜입니다. 모조품 아니에요. 네, 11시 마티가 너무 컸고. 정말. 야, 진짜 이 경기는 제풀에 꺾인 듯한 느낌입니다. 제... 아, 이거는 그 센터. 아, 빨리 지지쳐야 돼요, 박태민 네. 선수. 센터 먹는 것만큼 심리적인 타격을 죽였다는 건데, 센터 먹으라고 했지. 이번에는 지우개로 한번 당해봐라, 이거죠. 여섯 개 베스트를 모두 이레네이터를 걸고. 네, 물론 버로우 하면 안 당합니다. 네. 지우개. 박태민 선수가. 네, 지금은 사실 지쳤어도 되는 타입이 낮지는. 그러니까 너무 지금 아쉬운 네, 거예요. 네, 지난 그 시즌의 3, 4위전에서 박태민 선수가 이병민 선수에게 원해 처리 상황에서 네, 운영을 통해서 역전승을 한 적이 한번 있었지 않습니까? 네. 진짜 어이없는 경기였는데 그거 못지 않은 경기입니다, 지금. 아. 와, 그렇게 몰아쳤는데 박태민 베스트 3에 지나가는 거 맞으면 오버, 신경도 안 써요, 서지훈. 여기도 지우개인데요. 네. 아, 근데 지금 이거는 대세에 영향을 미치는 마지막 공격이죠. 예, 드랍은 안 돼요, 사실. 예. 그러니까 유닛이 없습니다. 박태민은 싸울 유닛이 없어요. 다 지워지고 있거든요. 본진 쪽도 밀렸겠죠. 박태민의 유닛 가운데는 나와 있는 병력이 다 할 겁니다. 아, 네, 바이오닛 병력 다 죽어도 백신만 갖고 이기겠네요. 네. 아, 박태민 병력이 없습니다. 뭐 드론이 있어야지 자원을 캐고 병력을 만들죠. 이제 건물도 없겠네요. 근데 이쪽은 어떻게, 아, 마린이 또 왔군요. 네, 네, 메딕들이 머린들 주변으로 가야죠. 괜히 뭐 저글링한테 맞고 있지 말고. 아, 결국, 구름 사이언스 베스트 완성이 됐고요. 네, 이건 박태민 선수 좀 오기가 생긴 것 같기도 하고요. 지금 많이 아쉽기 때문에. 야, 진짜 어이가 없죠. 이런 경기 어떻게 없지? 이런. 야, 전체적인 분위기, 아, 중후반까지 서지훈이 조금 열세, 박태민 우세. 그런 양상이 아니었나 했습니다만은, 아, 서지훈 승리는 막아내고 박태민으로부터 항복 선언을 받아냅니다. 처음부터는 계속 포인트를 따낸 것은 박태민이었는데 하지만 KO로 끝났습니다. 판정승이 없는 스타크래프트는 마지막에 없는 자가 있습니다. 서지훈 정말 단단한 선수네요. 네, 두 번째 경기에서 박태민 꺾고 승리를 지켜냅니다. 게임 스코어 1대1 두 선수들의 대결 타이가 되네요.